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진 환자 발생 현황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같은 시간대 대비 34명이 증가한 6,516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796명은 전국 68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1,254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55명입니다. 어제 하루 50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75명이 추가로 신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89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3,377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51.8%로서 확진자 중 완치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총 확진자 6,516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 교인 4,254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276명, 기타 1,986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신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실시 현황과 확진 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병원 종사자 전수진단검사는 완료되었으며 검체한 1,007명 중 1,006명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사자 한 명이 확진자로 나온 달서구 소재 위더병원은 어제 환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제 하루 수성구 소재 김신요양병원에서 5명, 시지노인전문병원에서 1명,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에서 2명, 달성군 소재 대실요양병원에서 12명, 제2미주병원에서 1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은 김종현 부단장께서 제 브리핑이 끝난 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자체 병원 내 간병인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인은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군 집단이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되지 않아 대구시는 병원 내 간병인 전수 진단 검사에 맞춰 자체 관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간병인이 병원 근무 전 반드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해야 하며 근무자 명부 및 건강관리카드 작성, 출입증 발급, 보건교육 실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간병인에게도 병원 업무 이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환자와 함께 식사 금지,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금지, 본인 환자만 간병하는 등의 행동 수칙도 마련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대학병원 5개소 1,227명에 대해서 진단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168명입니다. 자가 진단 앱을 통해서 유증상을 호소한 30명 중 20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1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나머지 10명은 진단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증상인 유럽 입국자 138명 중 9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5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해외 입국자로 인한 지역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이들에 대해 2주간의 자가 격리 해제 전에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특이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한 한 명이 도시락, 방역 물품을 위해 열어둔 지하 통로를 통해 오후 2시 30분경부터 15분 정도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무단 이탈한 입소자는 인근 주민이 주는 커피를 마시고 일부를 남겼으나 남긴 커피를 주민이 마신 것으로 파악되어 보은군 보건소에서 주민 부부를 자가격리 조치 후 검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무단 이탈한 입소자의 추가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대구지역 병원으로 입원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오늘 중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경찰 인원을 보강하여 내외부 질서 유지를 강화하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추가 확진자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단 이탈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은 군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방심으로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구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치료센터 관리 운영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경비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생계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타 시도는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대구는 선불카드로 지급하는가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긴급 생계자금 지급을 준비 중인 10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인천은 지역화폐 또는 옥누리 상품권, 경기도는 지역화폐, 광주, 대전, 경남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구가 타 시도에 비해 지급이 늦다는 것에 대한 팩트체크입니다. 대구시와 서울시, 대전시가 4월 초순에 지급 예정이고 타 시도는 4월 중순에나 지급할 계획으로 대구시의 지급 시기가 타 시도에 비해 결코 늦은 것이 아니며 오히려 빠른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왜 지급하는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생계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대구시가 한시적이면서 사용업종이 제한된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지역 내에 피해가 심각한 전통시장 등에 신속하게 사용함으로써 소비가 경제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일째 두 자리 숫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는 말할 수 있으나 아직 대구는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구의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 운동과 병행하여 정부에서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4월 5일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지만 외출 자제 및 이동 최소화, 다중집회 금지,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망자 현황과 환자 건강 상태에 관하여 김신우 담당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어제는 0시 기준으로 5분의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22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남자 81세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으셨고 6월 25일에 코로나 지인을 받으셨습니다. 대구 동산 때문에 6월 28일에 입원하셨고 지금까지 치료 중에 어제 02시 59분에 사망하셨습니다. 93번째 사망자는 남자 67세입니다.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셨는데 2월 25일 날 영양의료원에 방문했고 2월 26일 날 코로나 검사 확진이 되었고
6월 29일 날 보호자들은 응급실을 방문해서 치료 중 3월 26일 중환자실에서 15시 30분 사망했습니다. 94번째 남자 87세입니다. 치매 전립선암 각성성 기능저하 등이 있으셨습니다. 3월 17일 한사랑 연동 입원 중에 검사한 것에서 코로나 양성을 받으셨고 3월 19일 날 그래도 롱산병 중환자실에 재료하셔서 지금까지 치료 중 오늘 26일 15시 4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95번째 대구시 사망자는 남자 87세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3월 7일 영남대학교 선별진료소에 방문했어서 3월 8일 확진되었고 3월 10일 7곱경 국회의원 의료실로 오셔서 치료 중 3월 26일 날 17시 4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마지막 그 5번째는 96번째 환자입니다. 대구에서의 여자 87세입니다. 한 사람의 영역병에 입원을 19년 5월 23일부터 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정수검사를 3월 17일 날 해서 3월 18일 날 확진을 받으셨고 3월 19일 날 대구의원으로 전원 가서 치료 중 어제 23시 33분에 사망하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 당뇨, 만성신질환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유공업기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30에서 40을 넘어서 44까지 갔다가 지금은 4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코모까지 사용하시는 분이 10분 계십니다. 사망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치료에 오시던 분이 2, 3주째 치료에 견디지 못하시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 있고 또 최근에 요양병원과 이렇게 기저질환이 많은 분들이 감염이 많아서 두 가지 요소가 사망률을 자꾸 올리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병실이 진단이 돼서 일반인이 쓸 수 있는 병실은 여유가 점점 퇴원자가 많아지니까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구급차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급차가 150, 55, 59대 코로나 전용으로 23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대 지원이 외부에서 왔을 때 147대까지 왔다가 최대 170대가 된 거죠. 또 코로나 전용 대구시 23, 전국 지원 147, 하위 170까지 갔다가 현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이 원래 지역으로 가서 오늘은 대구에 23대 플러스 외부에서 20대, 43대가 운영되겠습니다. 의료 인력은 지금 아직 갑자기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는데 앞으로 차츰차츰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대구 지역에서의 의료 인력을 잘 조절해서 지금 병상의 여유를 인력의 배치를 이렇게 다시 하면서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역학조사 관련해서 김동연 부단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0시 기준 추가 확진되어진 26분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26분 중 신천지 교인이 2분, 신천지 관련 접촉자 1분,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 17분, 역학조사 중이거나 불명인 경우가 6건입니다. 검사 경로별로는 신천지 전수조사 1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6건,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18건, 정신병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1건이 확진되어졌습니다. 신천지 전수조사 1건은 학생 미입교자에 대한 추가 확진검사를 의미합니다. 어제 실시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람 요양병원과 배송병원에서는 추가 발생 확진자는 없습니다. 대실 요양병원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환자 10명, 종사자 2명이 어제 추가 확진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90명입니다. 김신 요양병원에서 어제 환자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져서 누적 환자 29명, 종사자 13분이 확진되셨습니다.
위드 병원은 정신병원, 정신병원 전수조사에서, 종사자 전수조사에서 조리원 한 명이 확진되었으며, 전체 환자 전수에 대한 조사를 어제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CG노인 요양병원에서 간병사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진병원에서 어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로 전원간 환자 한 명이 확진되어서 진병원에 대한 종사자와 환자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결과 역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미주병원입니다. 제2미주병원은 유정자 환자 3명에 대해서 확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6일 환자 한 명이 확진되어졌고, 이에 직원 72명과 환자 28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어제 실시하였습니다. 아침 현재 49명 이외의 검사 결과가 다 나왔고, 현재 추가로 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케이베스 한희 기자님 안녕하세요. 어제 시장님께서 쓰러지셔서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복귀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그 방역의 고비를 마지막으로 죄고 그리고 생계자금 지급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행여나 행정 공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그 극심한 스트레스는 이해하지만 한시가 급한 시민들의 심정 역시 그 대척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4월 10일까지로 당기셨지만 혹은 이 생계자금 지급 시기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지급 방법이나 형태를 바꿔서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우리 시장님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구시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게 2월 18일입니다. 그 이후로 확진자의 숫자가 한 200명, 300명, 400명씩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확진자에 맞춰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들이 병원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댁에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구시장께서는 약 한 35일 정도를 침대에서 쪽잠을 주무시면서 한 2시간 정도 제가 알기로 주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쪽잠을 주무시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저희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코로나 이 확산을 방지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본인 스스로 인정을 하시고 그 점에 방역에 최우선을 두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세균 우리 그 중앙재난대책본부장께서도 13일간 이곳에 머무르시면서 또 방역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극도로 저희들 주변에 제가 주위에서 볼 때 체력이 떨어지셨고 또 피로가 누적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시장님께 대구로 가셔서 좀 휴식을 취하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구시의 방역, 대구시의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마땅히 져야 될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버텨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피로 누적의 결과로 아마 어제의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나 뭐 제 나름대로 판단해 봅니다. 시장님의 현재 상태는 아직도 그 흉통과 그 다음에 두통을 여전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러시고 지금 현재 전문의의 의사의 진단 결과를 진단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시장님의 다시 복귀 일정은 정해질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학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방역 정책에 고비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또 말씀 주신 대로 긴급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 이런 점을 잘 아시고 아마 건강이 허락하시는 한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예. 생계자금 지급 시점에 대해서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브리핑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당길 수 있는 한 최대한 당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하고 동일한 조건에 있는 타 지자체도 같은 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만 특별히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다. 예, 아까 부단장님 말씀하실 때 지금 그 대시일과 같은 건물에서는 제2위주병원에서 50여 명, 51명 나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2위주병원은 대실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대실 요양병원이 3에서 7층을 사용하고 있고 제2위주병원이 8에서 1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2위주병원은 현재 종사자가 72분이고 환자가 286명이 입원해 계십니다. 이 중에 3명은 증상이 있으셔서 이미 검사를 받으셨고 이 중에 한 분이 확진되어져서 저희가 종사자 및 환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어졌고 제가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확인한 바로는 49명을 빼고 나머지는 검사 결과가 다 나왔고 5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졌습니다. 한 분은 종사자시고 나머지 50여 분은 환자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시 제2위주병원에 역학조사팀이 가서 환자들의 분포와 상태를 다시 한번 평가하고 입원을 어떻게 시킬 건지 접촉자들은 어떻게 할 건지를 평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리시에서 책임자입니다. 당초에 이제 제2위주 병원에 대해서 환자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일단 종사자부터 먼저 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그 환자 3명 중에 유증상자가 환자들 중에 유증상자 3명이 있었다고 했는데 유증상자가 관련된 시점이 언제쯤인지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대실 요양병원에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고 했던 부분들이 이미 3월 19일 뭐 그때쯤부터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어제서야 좀 수사에 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제 신천지 지난번에 이제 예배 관련 38개 동영상 확보하셨다 그러는데 혹시 현재까지 좀 분석이 좀 진행된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이 사항이 관련된 게 있다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위주병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실 요양병원이 유행이 발생한 당시 저희가 제2위주병원에 확진 추가 확진 가능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었고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확진 검사를 한 이후에 종사자 여부에 따라서 추후에 결과를 보고 주 환자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판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21일 종사자 72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혹시 환자 중에 유증상자가 있는지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3월 25일 저희가 3명의 유증상 의심증상 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확진 검사를 실시하여서 그 결과 한 명이 26일 날 확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진된 환자 한 명 있는 9,083명은 코호트로 조치하고 한 명은 전원 조치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직원 72명을 다시 검사하고 환자 역시 286명 중에서 3명을 뺀 283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어제 실시했고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행정명령으로 획득한 신천지 동영상이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 방대한 양에 대해서 현재 경찰과 함께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TV조선 이진철입니다. 네, TV조선 이진철입니다. 그 어제 충북의 성취센터에서 보도 인터뷰하신 이분이 그 이탈 사유에 대해서 혹시 얘기를 하는지가 궁금하고, 이분이 현재 증상이 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 부분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어제 보원에서 이탈하신 분은 3월 8일 날 확진이 돼서 3월 13일 날 보원사회복무연수원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상태는 3월 14일부터 18일 사이에 센터 내에 상주하는 심리상담사로부터 전화상담을 주 2회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심리상태가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앞에 브리핑에 말씀드렸듯이 신천지 교육생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후에 추후에 다른 돌발 행동에 대비해서 저희들 오늘 대구 지역 관내 병원으로 입원 조치할 계획이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네. 뭐 이분은 원래 나오면 안 됩니다. 생활치료센터 내에 있어야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아마 기본 물품 중에 마스크가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뭐 혼자서 자기 방에 있기 때문에 항상 끼고 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월팅 어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팅 어택인데요. 지금 코어트 병인의 요양병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코어트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환자들이 끼를 일치를 쓰고 있는지 그런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코어트 격리가 되어져 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모든 환자들이 1인 1실을 쓸 수는 없습니다. 여건상 저희가 코어트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확진자는 아닙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접촉 가능성이 높아서 접촉이 되어져서 추가적인 확진의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저희가 같은 층, 같은 병실에 원칙적으로 해서 코어트로 묶어서 다른 간병인 또는 직원들의 접촉이라는 것, 그런 것을 차단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나머지 환자들과 코어트 격리 대상자 환자들은 엄격히 분리되어져 있고, 이분들을 치료하고 간병하는 직원들도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분 계시면 네, 여기까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진리관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지금 이제 보훈에서 그 센터에서 입소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도 좀 최근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아니면 이번에 있는 병원에서 입소한 사례가 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는 대구시 공무원분들이 이제 초빙돼서 또 관리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보원 사건 이외에 생활치료센터에서 이탈했다는 보고는 제가 받아본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치료센터에는 총괄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안전부 또는 대구시가 주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경비 문제, 그 다음에 의료 문제, 경비 문제는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의료 지원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 호송 문제라든가 이 구급 문제는 소방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질문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